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의 황서진입니다. 삼사관학교 출신 유튜버가 한분 계시는데 오늘은 한번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삼사관학교를 희망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한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사관학교 46기로 이제 졸업을 해서 공병 예비역 대위로 2017년에 전역을 하고 지금 삼사 출신 유튜버를 하고 있는 캡틴 김상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모님께서는 이제 장교의 길을 갔다가 이제 전역을 하시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삼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삼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희 큰아버지께서 삼사 24기세요. 큰아버지께서 삼사관학교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이제 기업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큰아버지가 잘 되시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네. 아 나도 크면은 큰아빠처럼 장교의 길을 갖고 그다음에 장교 출신으로서 사회에 뭔가 이바지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삼사관학교를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교를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교를 하고 싶은 육사가 있는데 왜 육사는 지원 안 하셨냐? 제가 이제 육사를 지원을 안한건 아니고, 저도 이제 육사의 푸른 꿈을 꿈었죠. 네. 누구나 이 장교를 꿈꾸는 사람들이면 사관학교를 꿈꿉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인터넷에 글을 남겨가지고, 육사 관련된 팜플렛도 받고, 이제 포스트잇도 받고, 육사 펜도 받고, 육사의 푸른 꿈을 꿨는데, 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과감히 네. 육사가 아니면 다음에는 무슨 길이 있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이제 삼사도 있고, 학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사도 있고, 이제 간부사관도 있는 길을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어요. 네, 오, 빨리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뭐로 가도 서울을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전체크로 이제 삼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삼사가 있고 학군이 있고 거의 지원체계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때는 대학교 2학년 때 지원을 했는데 학군은 왜 지원할 생각이 아예 없으셨어요? 일단 제가 대학교를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정환경이 좀 일이 있어서 네. 대학교를 좀 좋지 않은 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학력 세탁이죠. 뭐 삼사관학교 오시는 많은 후배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민감한 얘기지만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있었어요. 저도 20살 때 나름 열심히 준비했고 입시를 준비했는데 이제 중간에 제가 입시를 포기하게 되면서 조금 낮은 대학교를 가면서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많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소위 때 시작하자마자 온라인이랑 이제 야간 대학원 같은 거 알아봐서 그때부터 좀 대학원을 시작했어요. 좀 학력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대학원을 또 그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본인이 3사로서 군대 들어갔는데 그렇죠. 약간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야간 대학원을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실제로 3사 출신 장교 중에서도 서울의 인서울권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3사를 들어가거나 최근에는 뭐 토익 만점자도 있고 뭐 많다고 하던데 그런 친구들은 동기생 중에 없었나요? 천차만별입니다. 외국에서 좋은 대학교 다니던 친구들도 있고 인서울인 동기들도 있었고 국립대학교 다닌 동기들도 있었고 외국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게 천차만별의 동기들이 있는데 들어오면 다 똑같아요. 의미 없습니다. 그럼요, 다 똑같아요. 이게 육사나 삼사든 학군이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죠. 네, 그렇게 좋은 대학교 나온 동기들이 보면 뭐 삼사 생활, 생도 생활을 더 잘했다거나 군 생활을 더 잘했거나 그런 거 있었나요? 진짜 좋은 대학교, 특히 외국 쪽에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있고, 좋은 대학교 다니던 친구도 있는데,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조금 좋은 대학교 나온 동기들 중에서는 이제 학습에 대한 습관이 잘 들여져 있어서, 네. 일반 학점수는 좀 걔네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생도 생활이라는 것도 별개고, 그건 이제 사람마다 확실히 케이스 바이죠. 근데 이제 높은 성적을 받는 동기들을 보면은, 이제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외국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적응을 잘 못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적응 못하는 친구도 네, 있고 맞아요. 외국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몰라서 그 문제를 잘못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 제 동기가 그랬어요. 네. 그 애가 중국 살다 와가지고 중국어는 되게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론은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학벌이 생도 생활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학벌은 생도 생활을 좌지우지하지도 않고, 심지어 야전에 갔었을 때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럼요. 오히려 적응 못하는 친구들도 꽤 있다.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대학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3사 생도 보면 일반학이라고 하셨는데 육사에서는 보면 일반학과 군사학과 그리고 상호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성적을 매긴다고 했는데 3사도 비슷하게 들어가나요? 3사도 똑같습니다. 일반학 있고 군사학 있고 훈육평가 네. 동기생들이 평가하기도 하고 훈육장교님들이 평가하기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재밌게 아셔야 되는 거는 육사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를 그대로 네. 따온
사관학교입니다. 3사는 육사를 따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육사는 약간 웨스트포인트, 약간 미국 개방적인 문화가 있다면 3사는 한국 안에 있는 사관학교 그대로 다 따왔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때는 더 폐쇄적이었고 좀 더 이제 갇혀있는 문화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육사는 웨스트포인트를 따오고 3사는 육사를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사에서 행해지는 모든 평가와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3사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사우씨는 무슨 과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중국어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장교의 병과는 대부분 본인이 선택한 과에 따라 가거든요. 그렇죠. 공병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중국어과가 어떻게 해서 공병을 갔나요? 솔직히 보병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왜요? 왜냐면 생도생활이 워낙 많이 걸으니까 풀려나갈 때 완전군장으로 무조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난 절대 보병 안 가. 나는 절대 죽어도 보병은 안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병을 제외하고 이제 어딜 갈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는 병참병과를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군소 쪽으로 좀 관리하는 거를 좀 배우고 싶었는데 솔직히 그때도 취업 준비를 좀 생각을 했죠. 나중에 유통관리 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병참에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원래 병참이 저희가 외국어 1순위였거든요. 네. 저희 기술 때 갑자기 바뀐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선책을 보다가 보병 가기 싫고 그래서 원래 특전사를 저는 지원을 할까 생각했어요. 네. 좀 와일드하게 이왕 보병 갈 거 특전사 안 가지 말자. 그 특전사를 지원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큰아버지께서 특전사 출신이세요. 큰아버지가 진료 상담을 했죠. 큰아버지가 특전사 가고 싶다. 그때 큰아버지가 욕을 한 바가지 부르시더라고요. 자기가 배운 건 걸은 거밖에 없다. 너 만약에 전역할 거면은 이왕 가는 거 뭐라도 배우는 거 가라. 공병 가라. 그 말씀하시는 거여서 공병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끊고 이제 공병을 지원하게 됐는데 공병에서 진짜 많이 배웠죠.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들어보면 아까 전역 얘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네. 언제부터 전역을 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 장교들, 생도를 가는 사람들 보면 거의 전역을 생각하는 것보다 군대의 큰 꿈, 청사진을 가지고 임관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상우 씨는 반대로 전역을 생각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그렇죠.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저는 특이하게도 삼사관학교 면접 볼 때부터 전 전역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면접관님한테 네. 저는 삼사관학교를 훌륭하게 마치고 훌륭하게 군생을 마무리한 다음에 훌륭한 사회인이 돼서 삼사관학교를 빛내는 사회인이 되겠다고 저는 면접 볼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면접관이 당황하셨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큰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큰아버지께서도 이제 딱 중대장 1차 중대장까지 마치신 다음 특전사에서 그다음 전역을 하시고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거를 모티브로 따와서 삼사관학교 지원한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전역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들어왔었고 삼사관학교 들어가서 이제 기운트 수양로 첫 페이지를 써요. 그때부터 아예 써 있어요. 거기 저의 모습을 전역한 모습을 저는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운문대장 생도님이 야, 김성호 너 전역할 거라고 물어봤을 때도 좀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전 전역할 겁니다. 그리고 생도생활 넘어가서도 그 사망의 생도들 다 있는데 훈육장교님께서 야 여기서 전역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손는 게 저예요. 훈육장교님께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셨거든요. 네. 아, 너 같은 애들도 있어야 된다. 여기서 다 뭐 소령 달고 장군 되면 좋은데 너같이 애초에 마음먹고 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기분이 좋았죠. 우리가 임관을 하면 대대장실 면담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대장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야 여기서 장기 희망자 단기 있냐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 있잖아요. 특히 내가 단기 할 거라고 하면 개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찍힐까봐 두려운 거. 그런 건 아예 없으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왜냐 3사는 대부분 장기 할 생각을 하고 오고 그렇죠. 또 열심히 했으니까 성호 단기 할 거지라고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가끔 이제 과장님이나 저 윗사람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전역할 생각이 있다. 대신에 이제 군생활 할 때는 후회 없이 하자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지 군생활에 그렇게 미련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ROTC가 장기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업로드를 해서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온 적이 있는데 상호씨는 단기를 1차로 해버리신 분이에요. 근데 장기 1차가 상호씨 영상에서 보면 좀 쉽게 보여서 그렇지 생각보다 그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동의하시잖아요. 그 1차 장기가 어려운데 진짜 1차 장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다 말이잖아요. 난 전역할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운도 좋아야 돼요. 운도 좋아야 되고 네. 일단 여러분들이 참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후반 가면 진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 진짜 많아요. 후반 가면 장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방이 더 힘듭니다. 전방이 더 힘들어요. 전방은 각 출신별로 좀 괜찮은 친구들이 가요. 네. 그리고 특히 GP나 GOP 쪽 그 전방은 완전 전방은 그 똘똘한 소대장 아니면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상향평준화들끼리 경쟁을 해요. 맞아요. 어차피 지지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더 어렵고 비교가 많이 돼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중간만 해도 비교가 돼요. 육사 출신 잘하는 소대장이 눈에 보이고 3사 출신 학군 출신 잘하는 소대장이 눈에 뭐 띄는데
내가 중간만으로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전방은 그래요. 그 전방 소대장하는 동기들도 보면 정말 리얼 참군인들이 많은데 1차 장기 안 되는 동기들이 많아요. 아 진짜 많죠. 3사에서 1등으로 저희 기수 1등으로 졸업한 동기도 1차에 안 됐어요. 아 진짜요? 예, 전방 갔는데 혹시 몇 등으로 임관했어요? 저요? 네 거의 학군이죠. 아 정말 네, 여러분 군번은 절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군번 별로 안 중요하다? 아, 물론 뭐 그 초반에 이제 있겠지만. 초반에 이제 보임지 받거나 뭐 JSA 그런 데 가려면 네. 인간성적이 필요하긴 하지만 솔직히 뭐 군생활 하면서 군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깨우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아까 1등이 안 됐다고 했는데 네 그럼 1등은 몇 차 만에 됐나요? 1등은 제가 알기로 2차에 됐어요. 아 2차에 됐어요? 네, 2차에 됐어요. 1등은 그럼 보병으로 갔나요? 그렇죠. 1등 보병이죠. 아, 진짜 그 동기들 사이에서도 깜짝 놀랐겠네요. 동기 대가였어요. 김성호 전역한다더니 결국 전역 안 하게 생겼다. 근데 결국 저는 그랬죠. 나 전역할 건데? 근데 동기들이 그럼 장기 왜 했어? 아 이분 1차만 하고 아니면 안 할 거야. 근데 이제 장기가 된 거죠. 아 이제 그래서 동기들이 막 저렇게 저거 군생활 열심히 하려면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전역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동기들이 그래요. 김상호가 전역한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1차 장기 된 거 한 번 놀래고 그럼에도 전역한 거 두 번 놀래고 그리고 전역하고 격투기 선수로 TV 나온 거 보고 한 번 더 놀래고 그리고 유튜브 나온 거 보고 또 놀래고 그래서 지금 동기들이 매번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우선 1차 장기 되는 게 매우 어렵고 매우 어려워요. 진짜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거 올렸다가 너가 안 되니까 뭐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 어려운데 그걸 1차에 됐고 또 그거를 전역을 결심하는 건 또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호 씨처럼 비슷하게 저희 학군 제 동기 중에서도 임관 성적이 7등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연대에서 1차 장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랬거든요. 난 전역할 거라고. 근데 결국 전역 안 하고 지금 중대장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계속 해야죠. 했을 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시 5년차 전역을 하고 군을 떠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이 있으세요? 사실 크게 후회는 없어요. 군 생활에 또 미련 없게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이제 나오면서도 이제 현역들이나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쳐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삼사관학교에 지원했을 때처럼 훌륭한 사회인이 돼서 훌륭한 삼사를 밝히는 삼사인이 되는 그게 또 목표 갖고 있죠.